아놀드 클래식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아놀드 클래식에 참가해오던 라이오넬 베이키입니다. 2018년 아놀드 클래식을 끝으로 4년 만에 무대에 복귀하는 라이오넬 베이키는 매번 컨디셔닝에 실패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타고난 쉐입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컨디셔닝이 준비됐을 때 탑3 안에 충분히 호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5위라는 성적을 기록한 윌리엄 모낙입니다.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나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 메인쇼에서 우승을 한 인물이고 세드릭 맥밀란과 더불어서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 출신으로서 자리에 참가하게 된 선수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분석해보았을 때 이 12명의 선수 중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13위를 기록한 맥스 찰스입니다. 강점과 약점이 명확하게 구분되기에 완성도를 말하기는 어려운 바디빌더입니다. 8월 첫째 주에 열릴 템파 프로를 준비하고 있는 이승철 선수 역시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아시아 최고의 바디빌더이자 세계 탑 랭커인 이승철 선수가 더욱더 큰 무대에서 본인의 입지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를 끝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스티브 쿠글로가 1년 반 만에 복귀합니다. 2021년 라인업에서 윌리엄 보낙을 제외한 모든 선수를 이긴 전력이 있는 스티브 쿠글로이기 때문에 복귀 무대에 작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설 수 있다면 윌리엄 보낙과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쿠글로와 마찬가지로 세드릭 맥밀란 역시 1년 반여 만에 복귀합니다. 가장 최근 시합이었던 2020년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아쉬운 컨디셔닝으로 좋은 순위를 받지 못했지만 2017년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으로서 미스터 올림피아보다 아놀드 클래식을 더 신경 쓴다는 미스터 마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놀드 클래식 무대이기에 손가락 부상 이후 첫 복귀전인 세드릭 맥밀란이지만 여러분께서 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부터 적극 활동적인 무하마드 엘맘, 하산 모스타파, 인디프로 우승자인 저스틴 로드리게스도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7위이자 이승철 선수와 같은 시합인 템파 프로를 준비 중에 있는 이안 벨리어 역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6위이자 시카고 프로에 출전할 예정인 아킴 윌리엄스 역시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초 시카고 프로에 출전할 계획이었던 솔즈 올리바 주니어 역시 아놀드 클래식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피지크 부문 공식 라인업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한 테렌스 러핀, 4위를 기록한 알렉스 캄보네로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5위와 6위를 각각 기록한 브라이언 존스, 데니 요난이 출전합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9위와 10위를 각각 기록한 로건 프랭클린, 디온 트레이 캠벨도 출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0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를 제외한 모든 아놀드 클래식 쇼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1년 반 만에 공백을 깨고 드디어 2021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가 9월 25일 개최됩니다. 여러분께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을 제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2021년 아놀드 클래식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가는 출전권을 따내는 시합이 아닙니다. 이유인즉 9월 12일까지 개최되는 프로쇼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낼 수 있는 프로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 명단인데요. 아놀드 클래식은 다른 프로쇼와는 다르게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을 지정합니다. 지정을 받지 못한 선수들은 출전하고 싶은 이유와 함께 지원서를 보내야만 합니다. 올림피아 다음으로 가장 큰 보디빌딩 축제인 아놀드 클래식이 드디어 9월 25일 여러분들께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